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 최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뒤 여중생의 추락 사고가 있은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아기가 먹은 뒤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22일 밤 16개월인 아기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 타미플루와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아기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증상을 토로했습니다. 제약업계는 타미플루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확한 입증은 안 됐지만 최근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무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또한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올해 특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 식약처는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소아나 청소년이 이 약을 사용할 때는 복용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